안녕하세요. 드럼 창고의 장 실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지브랄타의 6000 하드웨어를 뭐 다들 아시겠죠? 원체 유명하니까 뭐 이렇게 그레치 제품을 사면은 보통 딸려가는 게 6000이잖아요. 그 6000이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잠깐 나왔습니다. 일단 바로 시작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페달이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. 그냥 보셔도 바뀌었네 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드시죠. 이게 일단 가장 많이 바뀐 포지션인데 비터가 바뀌었고요. 일단은 비터가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그 비터는 약간 아이언 코브라스러운 비터, 이 방망이가 좀 작은 그런 거였잖아요. 근데 이게 DW나 그런 펄의 엘리미 느낌의 약간 면적이, 헤드에 닿는 면적이 좀 넓은, 그리고 뭉치가 좀 큰 그런 비터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서 당연히 울림이 바뀌었죠. 이 닿는 부분이 달라졌으니까요. 그래서 전에는 막 빡빡 꽂히는 살짝 그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펑펑 울려대는 약간 그 베이스 드럼을 이렇게 통으로 울리는 그런.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아주 잘 바뀌었다, 진작에 바뀌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. 왜냐면은 그런 비터들은 울림이 되게 좋은 드럼에 쓰면은 뭐 상관없이 울림이 워낙 잘 나오니까 괜찮은데, 약간 저렴한 드럼이나 이런 드럼에서 사용하기 하면은 울림이 좀 협소해요. 어택이 이렇게 피에 닿는 그 어떤 닿는 소리 얘가 좀 더 중점이 되다 보니까 이 통의 울림은 조금 이제 반감되는 감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은 닿는 소리는 좀 없을지 몰라도 통의 울림은 충분히 끌어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건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참 잘 바뀌었다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발판도 옛날에는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. 그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좀 이제 아이덴티티 있고 특이하긴 했는데, 그 발판이 그렇게 송송송 뚫려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. 특히 맨발로 밟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, 좀 발이 좀 피로하다고. 저도 사실 이거 바뀌고서 어떻게 날렵하고 일단 있어 보여가지고 뭐 별로 대단치 않지만 그래도 뭐 보기 좋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 이거 잘 바뀌었다 싶었거든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느낌도 되게 좋아졌어요. 그래서 지브랄타의 원래 느낌은 좀 묵직해요. 지브랄타의 뭐 하드웨어들도 그렇고 더 상위 페달인 9000도 그렇고 얘까지 마찬가지로 약간 묵직한 느낌이 다들 있어요. 얘도 마찬가지로 묵직하게 꽂히는, 이렇게 퍽퍽하고 꽂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페달이 많이 좋아졌구나. 그리고 얘 2체인이잖아. 이 가격대에 2체인을 주는 페달이 원래 없거든요. 아직까지도 없어요.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6000에서도 특히 페달만큼의 경쟁력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은 거죠. 어쨌든 뭐 크게는 발판이랑 이 비터가 바뀐 건데 이것 때문에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졌고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서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먼저 바뀐 품목이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이번에 안 바뀐, 참 이건 별로 뭐가 없다 싶은 그런 거는 바로 이 하이에스탠드는 정말 뭐 바뀐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전에랑 똑같아요. 어떤 뭐 기어도 여전히 기어식이고, 사실 이 부분은 하드웨어들이 좀 이제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뭐 기어리스 혹은 뭐 이제 각자 이름을 대면서 이게 톱니가 없는 거 있잖아요. 원하는 바퀴에 원하는 부분에 바로 쓰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, 얘는 아직도 이거는 톱니더라고. 이건 좀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별로 바뀐 게 없어요. 그리고 바뀐 거 하나 있다. 메모리락을 이제 6000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모든 메모리락이 과거에는 튜닝키를 돌리게끔 돼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는 보통의 고가 하드웨어들처럼 이렇게 손잡이로 고정시킬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어요.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네. 그래서 앞으로 지브랄타 6000 패키지를 다룸에 있어서 튜닝키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. 사실 튜닝키를 사용할 일이 얘밖에 없었거든. 메모리락 조절하는 것밖에 없었는데, 그나마 그 메모리락도 이제는 손으로 그냥 이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, 훨씬 더 수월해졌죠. 이게 확실히 전에는 불편한 걸 몰랐는데 이걸 쓰다가 다시 구형을 쓰니까 되게 불편했구나 그때가,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스네어 스탠드는 아마 그래도 제일 안 변한 애들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또 한번 많이 바뀐 애가 있는데 하이에스탠드잖아요. 역시나 이제 발판도
예, 페달처럼 그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서 바뀌었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체인이 아니라 다이렉트가 됐어요 이번에. 그래서 사실은 전 이 부분이 되게 고무적이라 생각해요.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에스트들은 사실 펄의 천스리즈거든요. H1000이라고 하는 펄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다이렉트예요. 다이렉트를 쓰다가 이 체인으로 가면은 뭔가 부드러워서 좋긴 한데 뭔가 약간 뭔가 이렇게 척하면 척이어야 되는데 약간 척하면 좀 잠깐 쳤다가 척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않다?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이 다이렉트는 그런 게 없어요. 직관적이에요 되게. 딱 봐도 뭔가 이게 딜레이 될 만한 요소가 없잖아요. 그러면 보시면은 뭐 여기 뭐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있어서 지들끼리 유격이 생기면서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페달만큼이나 큰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요. 사실은 뭐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딱히 바뀐 거 없어요. 이거 역시 메모리 락도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모든 6000의 메모리 락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가 원체 커서 저는 이거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T자 스탠드랑 일자 스탠드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요즘 대세죠. T자랑 일자가 뭐가 대세냐면 이 기어리스. 이제 기어가 없어졌어요. 톱니가 없어졌어요. 사실은 지브랄타는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를 보면은 기어가 없진 않아요. 톱니가 없진 않아요. 근데 톱니가 아주 촘촘히 있어요. 이거는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촘촘하게 있어서 사실상 이제 없다고 봐야지 이 정도는. 원하는 지점에서 그냥 딱 서요. 아무데나 자기 원하는 지점에. 왜냐면 기어가 워낙 촘촘하게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그렇죠. 기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. 사실은 이건 거의 대세예요. 사실은 펄도 과거부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아예는 900만 이러다가 800까지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. 지브랄타도 이번에 이렇게 됐고 마펙스는 원래 기어리스였고 이제 소노만 남았나? 아마 소노랑 아마 야마만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걔들도 곧 될 거라 믿어요. 왜냐면은 원체 다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바꾸면 좀 도태되는 혼자 약간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아마 그래서 바꿀 거예요 자기네도. 일단 그래서 이 T자 스탠드는 사실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이 기어리스 하나가 원체 큰 특징이라서 이거 하나만 해도 벌써 와 진짜 좋아요. 많은 업그레이드가 됐죠. 이거 하나만 봐도 어우 대단하니까 다른 거 짜잘한 거 업그레이드 된 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별로 그렇게 뭐 다뤄드릴 만한 건 아니고. 자,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일자나 T자 스탠드 같은 경우는 기어리스가 됐고 페달은 비터 모양이 바뀌고 발판 모양이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하이에스탠드는 다이렉트로 바뀌었고요. 스니어 스탠드는 별거 없고. 네, 이렇게 해서 지브랄타 6000 패키지에 업그레이드 된, 옛날에는 모델명이 6600이었거든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6700이 됐어요. 이거를 확인하시면서 뭐 그레이스 제품을 사시면은 이제 좋은 알맞은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6000 패키지에 대한 설명 마쳤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들고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